어제도 일부 소개는 해드렸습니다만 이번 한미정상회담에서 외교적 결례 논란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이 문제를 좀 따져보려고 하는데 먼저 문제 발언부터 보시겠습니다. And I don't have to hear the translation because I'm sure I've heard it. 자, 강동훈 기자, 예. 통역할 필요 없다, 다 아는 얘기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예. 이건 어떻게 봐야 합니까? 그러니까 이제 쇼맨십이 강한 트럼프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친근감을 우회적으로 표현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예, 하지만 외교적 결례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어떤 이유가 됐든 간에 한 국가의 정상의 말을 들을 필요도 없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형식에도 논란이 있었죠. 예. 보통 정상회담 하고 나면 기자회견을 할 건지 말 건지 그리고 예. 기자회견을 하면 기자들의 질문을 받을 건지 말 건지 이것도 사전에 다 조율이 돼야 하는데 예. 이번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느닷없이 기자회견을 하자 이렇게 했다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예, 돌발 기자회견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무려 28차례의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은 문 대통령을 옆에 둔 채 정상회담과 관련이 없는 국내 정치 문제 등에 대해서도 장황하게 답변을 늘어놨습니다. 그러니까 34분 동안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문 대통령에게 주어진 답변 기회는 단 두 차례였고요. 발언 시간은 4분 정도에 불과했습니다. 예. 특히 외신 기자들 역시 이 문 대통령에게 무례를 범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끝나고 원래는 통역관이 문 대통령에게 통역을 해줘야 되는데 통역을 하기도 전에 외신 기자가 질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문 대통령에게 통역이 되지 못했던 질의응답이 몇 가지 있었다고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 발언을 보시면 여실히 드러나겠습니다. Do you want to interpret that for him so he can hear it? Because you know he's not hearing what we're doing here. 결국 이 기자회견 때문에 단독 정상회담도 당초 30분 예정했다가 21분으로 줄었고요. 예.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뭐 다른 나라 정상도 하고 얘기하면서 결례하는 건 유명하잖아요. 맞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정상들도 과거에 종종 이 외교적 결례를 당한 적이 많았죠. 맞습니다. 12월이었죠. 지난해 12월 문재인 대통령의 중국 국빈 방문 때 왕이 외교부장이 문 대통령의 팔을 툭툭 쳤습니다. 이것 때문에 결례 논란을 빚은 바가 있었고요. 예. 부시 전 미국 대통령은 김대중 전 대통령을 디스맨, 그러니까 이 사람 이렇게 불렀고 부시 전 대통령은 또 노무현 전 대통령에게도 이지맨, 말하자면 쉬운 사람, 쉬운 남자 이런 표현을 써서 논란이 있었습니다. 사실 정상들 사이에서는 문화적 차이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해서 발생하는 비의도적인 결례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겠죠. 예. 예, 개인적인 습관 정도로 이해하고 넘어가는 경우도 많았었는데요. 하지만 외교력은 국력에 비례한다는 말도 있듯이 이 치밀한 신경전이 벌어지는 외교 무대에서는 결례 문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입니다. 예, 그래야지 다음에도 같은 일을 당하지 않을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도 되겠죠. 예. 강동훈 기자 잘 들었습니다.